1분이면 여러분들의 골프가 달라집니다. 클럽 헤드의 올바른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립의 끝을 벨트와 배꼽 사이에 잡아주시고 팔은 이렇게 편하게 접어주세요.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간단히 동작을 움직이시면 헤드의 움직임을 쉽게 알 수도 있고 클럽 헤드의 무게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어드레스를 취해주신 다음에 이 그립의 끝이 멀어졌지만 이 그립의 끝이 항상 이 배꼽 축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스윙 동작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. 그렇지 못하고 축을 벗어나게 되면 이렇게 밀어치는 스윙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다운스윙 때 간격이 벌어지면서 일관성이 없는 스윙을 하시게 되거든요. 네, 항상 이렇게 멀어지지 않도록 그립의 끝과 벨트를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작을 올바른 회전을 주셔야지만 클럽 헤드가 제대로 움직이면서 올바른 회전으로 스윙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. 네, 그립의 끝이 배꼽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회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.